2228번님의 양지사입니다. 23,000원의 비중은 30%. 내수가까지는 올까요? 아니면 손절해야 하나요? 답답합니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계속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본전은 오나?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 항상 주식 투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과 책임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양지사를 매매하신 분도 스스로가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. 이거 대표적인 품절주 내지는 뭐 이거 매매해가지고 관련된 사람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 뭐 말이 필요 없죠. 자, 시장이 안 좋고 흔들리면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저항권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도주들이 나오고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종목이 되겠습니까? 여기 가서 놀겠습니까, 여러분들? 아니라고요. 저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. 진짜 말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몰라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. 뭐 간단하죠, 여러분들.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이미 고점 여기서 다 나왔고요. 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이제 현재 자리에서는 파란 다이아몬드가 좀 약해는 지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시그널선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잠깐 나온다. 그러니까 시장과는 엇박자죠. 시장이 만약에 단기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또 올라올 거라고요. 그럼 뭐 2만 뭐 1,500원이 됐든 2,000원이 됐든 2만 3,000원까지라도 와주면 땡큐 하면서 과감하게 정리하자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과감한 또 손절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